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죠. 제가 벌을 깨운 지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3주. 보통 벌 깨울 때 저는 화분떡을 한 개 얹었지만 양봉업자들이 화분떡을 두 개 올려놓고 한 달 반 정도를 원래 뚜껑을 열지를 않아요. 왜냐면 안에 온도가 그대로 보존되고 애들이 자기 패턴대로 생활을 해야지 산란을 빨리빨리 하니까 일부러 뚜껑을 자주 안 열려고 화분떡 두 개를 얹어놓고 그냥 한 달 반 동안 놔두는데, 저는 부산이다 보니까 날이 따뜻한 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개만 얹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화분독도 보충해주고 얼마나 애들이 컸는지 아니면 또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찌끄레기. 이게 이제 자기들 안에 저장돼 있던 꿀 먹으려고 밀랍을 뜯어내고 이렇게 청소를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이 굉장히 지금 더럽습니다. 죽은 벌들도 많고 수명 다한 벌들. 겨울철에 잘 버티다가 마지막 봄철 일하고 죽은 겁니다. 보면은 지금 이 통은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뭔가 보온재가 뭐 끼었다거나 뭐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보고. 화분떡도 있고 요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가 휴대폰이에요. 이게 거치대도 없고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데, 왜냐면 그 모 유튜버 분께서 저희 제 양봉장에 잠깐 왔다가 자기 카메라를 챙겨가는 도중에 제 카메라 가방까지 착각을 해서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택배로 붙여서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새벽부터 이런 다음날은 좀 많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 일단 뒤에 이거 이불을 먼저 벗기고 벌통을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안을 보겠습니다. 아 이게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 강한 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강한 벌이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여는 거거든요. 23일 만에. 이렇게 한번 만져봅니다. 화분떡이 있던 자리 비닐만 만져지는 것 같은데, 아 뒤에 화분떡이 좀 남아 있는데 좀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얘들은 거의 다 먹어가요. 보시면 네 거의 다 먹어가죠. 봄철 관리하신다고 비닐을 전체 다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20일 만에 열었지만 한 달 반까지도 놔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곰팡이가 생기면 벌들 그 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벌들은 제법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저러가 저러가. 일단 화분떡 한 개만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 장을 자기 집으로 쓰다가 알아서 우리 양이 많은데 하면 옆에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여타가 그게 아닌가? 하여튼 여어놓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산란을 하고 여기까지 붙습니다. 그러면 한 장 한 장씩 늘려가면서 벌의 양이 느는 겁니다. 벌 깨우고 나서 중간 점검할 때는 굳이 이 소빗장을 빼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화분떡 신나는 노래. 이 화분떡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애들이 산란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왕이 없다거나 왕이 죽었다, 그래서 산란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 화분떡을 거의 안 먹습니다. 애들이 손에서 자꾸 쏠라하네. 인사해봐, 오랜만에. 보시면은 엉덩이가 볼록볼록하죠? 이게 잘 먹고 잘 크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좀 내린 다음에 내려가라, 내려가라 밑으로.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벌들은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살살 틀어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장 내려가라, 절로 찡기기 싫으면 이렇게 얹고 얘도 이렇게 붙여놓고 원래 있던 비닐 그대로 덮어서 다시 덮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덮을 때는 여기 이렇게 낑긴 애들 여기 많이 죽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가라 절로 가라 덮어주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전통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일단 요건 좀 약한 벌이었고 제가 조금 강한 벌들이 나오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벌을 통을 열었으니까 산란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산란이 잘 나가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지 이제 벌들이 얼마나 잘 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강한 벌이 아닌데도 이렇게 산란을 잘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덮인 거 있죠? 구멍이 덮인 거, 이게 다 지금 벌들이 나올 구멍입니다. 지금 거의 나올 때가 다 됐거든요. 보시면 뒤쪽에도 네 많이 됐어요. 그리고 요 안쪽에도 다 산란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시나? 너무 지금 시기에 너무 오래 꺼내놓는 거는 안 좋으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벌통이거든요. 이게 제일 아마 세력이 많을 텐데 어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잠깐 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도 죽은 애들 많고 어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가 이걸 접으면서 잘못 덮어서 공간이 이렇게 딱 생긴 거예요.
일로 막 올라왔는데 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찾다 찾다가 여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시체가 진짜 한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정리를 한번 했는데 그래도 체력은 제법 많은 볼통입니다. 이게 화분떡은 어제 확인하니까 다 먹어서 제가 치워놨거든요. 그냥 보시면 지금 내장에 넘어왔습니다. 벌이 이 보시면 이 신문지 잔해 보이죠? 이거 신문지 얘들이 세력이 많으니까 더워가지고 신문지를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 다 벌통에서 나온 거예요. 찌끄러기. 일단 얘들 마지막 화분떡 주고 보시면은 벌들이 조금 앞쪽에 애들보다 차분한 경향을 보입니다. 덮고 얘들은 크게 보온을 안 할게요. 보온을 세게 안 할게요. 벌보기 완료. 이제 벌 깨우고 중간 점검을 했으니까 한 2주 가까이는 또 벌통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또 제가 다른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